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며칠 전에 지인 가운데 한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단톡방에서는 이제 얼마 전부터 2024년 총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유력한 그런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이 한 170석을 얻고 더불어민주당이 한 100석을 얻어가지고 국민의힘이 압승을 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 돌고 있는데 공 박사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뭐 미래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하고 말았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 전에 이제 공병호 TV에서 기로에 쓴 고종 그런 칼럼을 중앙일보에 기고한 신봉룡 전 건국대학교 명예교수의 칼럼을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한 말에 고종을 비롯한 조선조의 지배 엘리트들이 뭘 했습니까? 구슬하고 무당을 부르고 일본 지도를 여러분들 솥에 넣고 막 삶아갑니까? 그 일본이 뭐죠? 이렇게 삶게 되면 일본이 가라앉을 것이다, 뭐 이렇게 주술하고 굿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100년이 훌쩍 넘었는데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들 그런 단톡방에 떠돌고 있는 국민의힘이 2024년 총선에서 170석으로 이러면 승리할 거다, 이거는 제가 볼 땐 거의 주술 같거든요. 그냥 구한 말에 굿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조상들 나무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것은 희망적 사고, 소망적 사고, 주술적 사고가 아주 압도적으로 나라를 그냥 휘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산수를 배우고 근대과학을 다 배웠습니다. 산수와 근대과학이란 것은 사실을 중시하고 사실을 규명하고 과학을 통해서 원리를 발견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120석으로 여러분들 170석으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승리합니까? 국민의힘이 170석으로 어떻게 승리를 하냐고요. 아니 공 박사님은 점장이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다 압니까? 아, 저는 미래를 예단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일어난 7번의 문정권과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일어난 7번의 공직선거를 통해 가지고 예, 전망을 하는 겁니다. 추론을 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후보가 받는 득표수를 제조 생산 발표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투표장을 찾아가지고 국민들이 1번 후보에게 몇 표를 주고 2번 후보에 몇 표를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각 후보가 몇 표를 받는가는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속으로 이야기하면 오야 마음대로, 선거사무 담당자 마음대로 그냥 득표수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7번처럼 경험했고 그 7번을 국가기관이 밝혀낸 것이 아니고 세금 먹고 사는 검찰이 밝혀낸 것도 아니고 세금 먹고 사는 여러분들 감사원이 밝혀낸 것도 아니고 세금을 먹고 사는 경찰이 밝혀낸 것도 아니고 낮에는 여러분 일해서 쇠가 빠지기름 세금 내고 밤에 여러분들 뭐죠, 잠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선거 데이터를 분석한 제야 전문가가 분석해가지고 7번의 공직선거가 대부분 뭐죠, 후보가 받은 득표수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제조 생산 발표됐다는 것을 밝혀낸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3구 대통령 선거는 여러분들 뭐였습니까? 에? 이 도둑놈들 2권 3권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260만 표 이상 차이가 났고 표를 몇 표로 이동시켰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240만 표를 이동시켜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0.73% 14만 7천 표 정도로 가까스로 이겼다. 그렇게 발표한 거 아닙니까? 진짜를 조사해 보니까 얼마입니까? 14만 표 차이가 아니고 260만 표 이상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240만 표를 이동시킨 거지 않습니까? 그게 거짓말입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가 받은 윤석열 후보가 받은 득표수하고 이재명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분석해 보니까 착하게 조작값 이동시킨 비중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조작을 항상 언제 어디서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경기가 좋으나 경기가 나쁘나 선거 사기 세력들이 원하는 목표에 맞춰 가지고 후보가 받는 득표수를 제조 생산할 수 있는데 그걸 입증했는데 3구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이름들 됐는지 2020년도 4.15 총선이 어떤 식으로 이름들 득표수를 만들어냈는지를 다 밝혀낸 거 아니에요. 숫자로. 그렇게 뭡니까? 숫자를 항상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뭐라고? 170석을 여러분들 국민의힘이 이긴다고? 그게 이런 뭐하고 같습니까? 그 굿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바닷가에 컸기 때문에 굿을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대 잡는 거 이런 거 다. 그게 굿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의 비나이다.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고 반도체를 만들어서 팔고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우리나라가 아마 무역 교역이 아마 한 5위권 될 겁니다. 세계 교역국가 중에서. 그런 나라에서 아직도 그렇게 주술 구시에 젖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뭐죠?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노태학하고 박찬진이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선거 여러분들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제조 생산했는지를 밝혀낸 책이 5권이지 않습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7번의 모든 선거를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다 예? 컴퓨터를 이용해 다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총론을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또 그게 거쳤습니까? 아니 2022년도 여러분 예?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한 것이 5월 3일이 되거든요. 취임식이. 그리고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들 대법원의 억울한 판결 때문에 물러난 김태우 여러분 국힘당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16,799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몇 표로 줄여가 여러분 선관위가 발표했습니까? 2,350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여러분들 이긴 걸로 발표했지 않습니까? 선관위 발표된 자료하고 진짜 여러분들의 득표수 증감 작업을 제거한 거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하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득표수를 만드는 겁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예? 바로 지난달에 있었던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본인들이 필요한데 다 조작했지 않습니까? 울산 남구 나의 조작값 15%. 국힘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뭐죠? 더불어민주당 함께 이동시켜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기초위원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 교육감 선거에서 화끈하게 조작했지 않습니까? 우파 교육감인 김주홍에게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 훔쳐 조작값 35%. 화끈하게 밀어줘가 여러분들 민주노총 친민주노총 후보인 천창수 후보를 누가 당선시켜줬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시켜줬지 않습니까? 울산 시민들이 당선시켜준 게 아니고 이게 문정권 하에서 일어난 선거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하에서 진행된 두 번째 공직선거지 않습니까? 원하는 대로 다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2023년 울산 교육감 4월 5일 보궐선거 5개 선거구에서 모두 다 100장당 35장을 훔쳤지 않습니까? 2022년도는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한 달도 안 됐으니까 눈치를 좀 봐가지고 5% 5% 5% 북구만 10% 5% 눈치를 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170석을 한단 말입니까? 국민이 결정하지 않는데 국민이 결정하지 않는 걸 다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양심을 찾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성을 찾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성을 찾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맨정신을 찾아야 되는 것은 예, 그런 허황된 주장이 아니고 사실과 숫자와 과학적 발견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미래일이라는 것이 누구도 예단할 수 없지만 정말 허황된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이 노태학과 박찬진 현재 담당하고 있는 구인의 선거위원 체제 하에서 있었던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를 파헤친 책이 5월 30일 날 선을 보였습니다.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